리치의 비극으로부터 2개월. 지구의 위치 누설을 금지하는 콜 교전 수칙에 따라 무작위 좌표로 슬립 스페이스한 필라 오브 오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선조가 10만 년 전에 남긴 고리형 시설과 마주합니다. 코타나, 결국 우리는 실패한 건가? 대답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좌표로 점프했는데 놈들이 어떻게... 먼저 도착했냐고요? 커버넌트는 우리보다 빠르잖아요. 리치 행성에서부터 추적해오는데 제 능력도 광속에서는 한계가 있죠. 은밀하게 이동했을 텐데... 감속 후 서브스페이스 안에 너무 큰 흔적을 만든 게 실수였죠. 커버넌트 놈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죠. 현재 상태는... 코버넌트 정찰기를 처리하는 중이에요. 심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의 대규모 CCS급 순양함대가 접근하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각 전투단마다 순양함이 세척이에요. 90초면 사방에 깔릴 겁니다. 좋아, 그럼 알파 경보 발려. 전원 전투태세로 돌입한다. 모든 대원은 전투 위치로. 모두 말입니까? 모두. 그리고 코타나. 네? 옛 친구가 보고 싶군. 벌써 준비됐습니다. 모든 전투대원들은 전투 위치로, 그리고 상황 보고하라. 무작위 좌표로 순간 이동했지만 이내 코버넌트에게 꼬리를 잡힌 필라 오브 오톰은 에이버리 존슨 중사의 지휘하에 다가올 전투를 준비했고, 다시 한번 말한다. 우선 모선을 벗어나서 코버넌트와 지상전을 펼친다. 놈들을 만나면 철저하게 밟아준다. 노블팀의 희생으로 리치 행성에서 운반된 선조의 유물과 스파르탄 창시자 헬시 박사의 복제된 뇌를 결합해 7년이란 짧은 수명을 갖고 태어난 스마트 인공지능이자 지구의 위치와 스파르탄 프로젝트 같은 1급 군사기밀을 꿰고 있는 코타나는 제이콥 키에스 함장의 지시를 따라 리치의 비극에서 살아남은 2세대 스파르탄이자 이 게임의 주인공인 코드명 존 하나하나칠, 일명 마스터 치프를 동면에서 깨우기로 합니다. 체온이 올라간다! 5초 대체! 스파르탄 프로젝트의 권위자 헬시 박사의 눈에 들어 6살의 어린 나이에 납치당해 존이란 이름 대신 숫자로 불리며 수년간 지속된 혹독한 훈련 과정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죽음을 담보로 한 신체 강화 수술을 견뎌내 인류 최강의 전사로 다시 태어난 2세대 스파르탄 중에서도 가히 최고라 평가받는 살아있는 전설 마스터 치프는 그렇게 운명의 동반자 코타나와 만남을 앞두고 있었는데, 키에스 함장님. 반갑네, 마스터 칩. 상황이 좋지 않아. 코타나가 최선을 다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네. 헬시온급 순양함 한 대로 코버넌트 대형 순양함 12척과 맞선 거예요. 3대 잡은 걸로 만족해야죠. 아니, 4대군요. 잘 잤나요? 코타나 덕분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제가 보고 싶었군요. 무슨 일이지? 적의 상륙부대가 침입한 모양이군요. 이상물체가 감지됐네요. 코타나! 메인 함포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함장님, 더 이상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좋아, 그럼 콜 교전 수칙 제2조에 따라서 모선을 포기하도록 하겠다. 코타나, 너도 포함된다. 그럼 함장님은 모선에 남으시겠다고요? 말하자면 그렇지. 우리가 발견한 물체 위에 모선을 착륙시키도록 하겠다. 함장님 뜻은 알겠지만 지금까지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코타나,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나로서도 어쩔 수 없어. 콜 교전 수칙에 따르면 널 파괴하거나 적의 손에 넘겨줄 순 없어. 우선 비상착륙 지점들을 확인한 후 내 신경 회로칩으로 업로드 시켜주게. 코타나는 전송될 준비를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칩, 코타나를 데리고 모선을 탈출하게. 코타나가 적에게 잡히면 아군의 전력 배치, 무기 연구 등 모든 정보가 놈들 손에 들어가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하네. 부탁하네. 잘 알겠습니다. 착륙을 시작하기 전까진 모선이 회피 기동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안드레샤도 할 수 없지만 마지막 진입 과정은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맡기세요. 그동안 잘해줬어. 고맙고. 준비됐나? 들어갈게요.
셰프, 행운을 빌어. 명령이다. 모선에서 탈출하라. 25년을 군에 복무하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키에스 함장도 이미 함선 안으로 침투해 사륙파티를 개최한 코버넌트를 상대로 존재 자체가 1급 기밀인 코타나를 지키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처법이 없었기에 마스터 치프에게 코타나를 건넸고, 그렇게 코타나를 건네받은 치프는 몰려오는 코버넌트를 물리치며 필라 오브 오톰을 탈출하는데, 어찌만 안돼! 탈출하려면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야. 예, 알겠습니다. 모선에서 이탈, 최소 안전거리로 이동. 지프, 해낼 수 있겠죠? 이대로 죽긴 싫어요. 보세요. 도대체 저게 뭐죠? 나도 몰라. 저 위에 상륙해야 한다는 것 같아. 모선이 당하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함장님이 수동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모두 조심해. 5초 후 미확인 행성 대기권에 진입한다. 자리에 좀 앉지 그래요? 괜찮을까? 모두를 위해 기도드릴게요. 경고! 제국의회의 명령으로 공사시설 접근을 금지합니다. 즉시 떠나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경로를 막고 최소 안전거리 1광년 이상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방어체계를 가동했습니다. 30초 이내에 최소 안전거리로 나가지 않으면. 잠깐. 흥미롭군. 정말 흥미로워. 이제야 나타나다니. 안녕하세요, 인간. 공사시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금 경고는 무시하시고 접근하세요. 방어체계 가동을 중지하였으니 접근해도 좋습니다. 단, 지정된 착륙구역에 도착하면 함선에서 내리지 말고 대기하세요. 여러분은 상속권이 있지만 그래도 이 시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모든 접근 권한을 허가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인간. 그동안 저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 당신들이 너무 늦게 왔어요. 착륙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에어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추락한다. 충격에 대비하라. 치프, 치프, 내 말 들려요? 무사하군요. 움직일 수 있겠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리형 시설에 착륙했지만 치프를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고, 설상가상 생존자를 찾는 코버넌트 수색대가 치프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군인이라면 어딘지 모를 곳에 홀로 던져져 적들에게 둘러싸인 이 상황이 절망과 공포 그 자체였겠지만, 리치의 비극 속에서도 살아남은 마스터 치프였기에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아는 그였고, 그렇게 코버넌트를 물리치며 생존자들을 규합해 나간 치프는 키에스 함장이 코버넌트에게 잡혀갔다는 첩보를 듣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 코버넌트 순양함으로 향합니다. 무모했어.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고맙네. 제군들, 전투 준비하고 이동한다. 알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코버넌트가 이곳에 대해 주고받는 대화를 엿들었는데 이 링을 헤일로라고 불렀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코버넌트 통신망에 접속합니다. 코버넌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곳은
일종의 종교적 성지라고 합니다. 제 분석이 정확하다면 테일러는 일종의 무기입니다. 강력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지닌. 사실이었군. 놈들은 헤일로를 지배하는 자가 우주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말하더군. 이제 알겠어요. 관제실을 찾는 코버넌트 수색대의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 관제실이 전투 중에 손상된 코버넌트 순양함의 관제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관제실은 헤일로의 관제실을 말하는 거였어요. 안 좋은 소식이군. 만약 헤일로가 무기이고 코버넌트가 이 무기를 장악한다면 그걸 이용해 인류 전체를 말살하려 들 거야. 칩, 커타나, 새로운 임무를 주겠다. 코버넌트보다 먼저 헤일로의 관제실을 장악하라. 제군들, 이동하겠다. 알겠습니다. 칩, 어서 안내하게. 됐어요. 순간에 고정세가 풀렸어요. 전원 탑승, 곧 출발한다. 아, 그럴 필요 없네. 내가 직접 조정하지. 함장님, 쿼터입니다. 꽉 잡아. 잘하셨습니다.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지. 키에스 함장의 증언과 코타나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이 시설이 헤일로라 불리는 광역 무기임을 알아챈 마스터 치프는 헤일로를 먼저 확보하고자 코버넌트의 진영을 가로지르기로 결정. 더 이상은 진입이 불가능하다. 알았다. 여기서부터 관제실까지 우리가 찾아가겠다. 행운을 빌겠다, 포헤머 오버. 펠리칸에서 내리자마자 펼쳐진 미러 같은 길을 코타나의 인도에 의지한 채로 코버넌트를 무찌르며 나아간 마스터 치프는 이내 헤일로 관제실에 도달하는데. 여기에요. 헤일로의 관제실이에요. 저 단말기를 사용하세요. 괜찮아? 괜찮고 말고요.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을 향유하는 기쁨을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그 엄청나고 빠른 정보를. 그래, 헤일로는 어떤 종류의 무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헤일로 말이야. 코버넌트에게 써먹어야 하지 않나 해서. 야만인 같으니 그게 무슨 몽둥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그보다는 훨씬 의미 있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코버넌트가 옳았어요. 헤일로는 선지자들의 작품이군요. 잠시만요. 역시 그렇군. 예전의 선지자들이 요새와도 같은 헤일로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새는 일종의... 잠깐...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코버넌트 이 바보들이 왜 몰랐지? 징후가 있었을 텐데. 무슨 말이지? 좀 천천히 해봐. 코버넌트가 헤일로에 감추어진 뭔가 끔찍한 걸 발견하고 겁을 잔뜩 집어먹은 거예요. 감추어지다니? 어디? 함장님, 함장님을 막아야 돼요. 아니 무슨 말을... 함장님이 찾던 무기 저장고는 실제로는 못 들어가게 막아야 돼요. 대체 무슨 얘기야? 시간이 없어요. 당장 나가서 함장님을 찾아요. 함장님을 막아야 해요. 늦기 전에 서둘러요.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도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 채 키에스 함장을 찾으라고 재촉하는 코타나의 말을 따라 혼비백산 도망친 코버넌트가 지나간 습지를 가로지르며 실종된 함장과 아군을 찾아 나선 마스터 치프는
은폐된 시설 하나를 찾아내 내부 탐색을 시작하는데 이런 구닥다리 노래만 들어야 하죠? 날 조심해. 이 노래가 아무리 시시해도 그게 자네 추억이 될 거야. 네가 맞서 싸운 놈들 기억나게 해줄 거고. 이봐, 코버넌트가 내 추억 중 이 부분을 없애고 싶다면 굳이 막고 싶진 않은데 말이야. 우리보다야 좋지. 이봐 비젠트, 다음에 녀석들을 만나면 한번 부탁해봐. 이것도 좋아하면서 해줄 테니까. 상륙 지점 이상무, 지금 하강합니다. 서둘러! 젠킨스 바짝 붙어! 멘도사 앞장서! 함정님과 대원들을 기다리다가 같이 들어오도록 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좋아! 이동한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아무래도 여기 좀 보세요. 뭔가가 가슴을 찢어서 속을 전부 헤집어놨어요. 뭐지? 플라즈마 탄에 맞았나?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사, 무슨 일인가? 커버넌트 정찰대 같습니다. 악랄한 엘리트 놈인데 죽은 것 같습니다. 귀엽고, 혹시 자네 친군가? 아닙니다, 처음 봤습니다. 좋아, 이 문을 열어보게. 함장님, 해보긴 하겠지만 놈들이 꽤 단단히 잠궈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긴. 알겠습니다. 어째 느낌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봐, 자네가 언제 느낌이 좋은 적이 있었나? 좀 잘해! 좀 믿어! 거기 무슨 일인가? 저기다! 맞아 맞아! 처음 보는 놈들이다! 몸으로 뚫고 들어오자! 안 돼! 안 돼! 상병! 내 말 들리나? 상병! 멘도사, 지금 당장 이분대로 돌아가서 상황을 파악하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봐. 하지만 불평들은 시간 없다. 명령한 대로 즉각 수행해. 들어보세요. 이건 뭐지? 멘도사,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가? 모르겠어요. 저기, 저기 보세요. 가만히 기다려 있어. 기다려. 나 좀 보여줘. 자, 완전히 풀리는 시기야. 제키스, 어서 쏴. 적이 너무 많습니다, 중사님. 흔들지 말고 어서 쏘란 말이야. 미친 짓이야. 어서 돌아와. 이건 명령이. 머나먼 옛날 전 우주를 혼돈 속에 빠뜨렸던 기생생물 플러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무엇이든 숙주로 삼아 흉측한 괴물로 변이시키는 것도 모자라 숙주의 정신과 기억까지 모조리 흡수하는 이 생명체의 소나기에 찬란했던 선조와 선대 인류를 비롯한 많고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의 문턱을 밟을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역사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었지만 이런 역사를 알 리 없는 마스터 치프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쉬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 뿐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처치했던 플러드가 재차 일어서는 기현상이 반복되면서 인류 최강이라는 마스터 치프조차도 고전을 면치 못했고 막강한 코버넌트도 이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었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쓰러져가는 병사들을 목격하며 상황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치프는 그야말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플러드를 처치하며 구조선이 착륙한 위치를 향해 나아가는데 반갑네요. 저는 영상원 시설의 모니터 3-4선 길티 스파크라고 해요. 누군가 플러드를 풀어놓았습니다. 제 임무는 플러드가 이 시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기대와 공포가 동시에 느껴지는군. 내 시선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제국 의회의 마지막 엄명에 따라 이전 거점과의 접속을 모두 해제했다. 별로 어렵지는 않았다. 예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처리했다. 위대한 포털을 통과하는 마지막 여정을 떠나기 전에 최종 인덱스를 받기 위해 동료 모니터들이 라이프워크 크래쉬에 모였다. 공간 이동은 라이프워커의 함선만 허용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재생용 함선에서 모임이 열리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라이프워커는 우리를 각자의 시설에 배치하는 임무를 맡았다. 모두 계획대로 진행됐다. 하나만 빼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코메인과 연결이 끊어졌다. 우리는 이제 선조의 역사를 잃어버렸다. 여태껏 코메인의 영속성에 의존해서 우리 기록을 보관했는데 이제 그 기록이 없으니 미래 문명이 우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될까? 아니면 우리의 무기만 알게 될까? 나의 동료 모니터인 공사구 에브젝트 테스트 모니터. 그 친구는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잊혀져야 한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거탈이 열린다. 저 너머에 친숙한 곳이 기다리고 있다. 테일러 고향. 태화. 벌써 3000년이 넘도록 다른 헤일로의 관리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다. 명백한 통신 규약에도 불구하고 내 동료 모니터들은 예정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다.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도메인은 아직도 연결이 안 돼서 끔찍하게 느린 초광속 웜홀 통신망에 의존해야 한다. 통신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 4573년 동안 내가 받은 메시지는 공허시설로부터 전송된 꽤 복잡하고 불완전한 내용뿐이었다. 모니터 2401 페니텐드 텐전트는 메시지 전송을 중단하기 오래전부터 오작동을 일으킨 것 같다. 난 그의 임무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를 기록했다. 이제 누구에게 보고하려고 기록을 남기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2401은 원래 결함품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가 있는 걸로 안다. 그게 작동하길 바랄 뿐이다.
발사 시스템에는 예정대로 계속 방문하겠다. 어쩌면 다른 모니터들이 전파방해 현상이나 예기치 못한 시스템 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일지도 모른다. 3000년간의 시스템 고장. 그동안 나는 의회가 지시한 연구 사항을 모두 끝마쳤다. 실험을 완료하고 나서 모든 감시 기능을 껐다. 시설을 유지할 최소한의 기능만을 남겨두고 나는 동면에 들어갔다. 150년 동안 시설이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자 동면 중임에도 나는 지루해졌다. 감정을 가질 수 없으리라고 믿었던 나에게는 충격이었다. 나에게 이런 혼란은 있을 수 없다. 없어야 한다. 나는 나 같은 시스템이 임무 수행 중에 집중하지 않을 때의 위험을 잘 알고 있다. 걱정이 된다. 다른 모니터들도 나와 비슷한 상태에 빠진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특별한 경우인 걸까? 재미삼아서 시설 내 격리 구역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방출하는 일련의 실험을 시작했다. 이들 구역이 우주의 진공에 노출될 때 보이는 지질학적 반응과 노출 이후의 생물학적 회복 능력을 측정하면 비상 대응 시나리오 구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만에 하나. 지성체가 1, 2, 1호 구역에 착륙한 지 26시간이 지났다. 아직 비상착륙한 함선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다. 비상착륙이란 정상적으로 착륙할 수 없었거나 원래 함선 자체의 기동 능력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외관만 볼 때 선체는 비상착륙으로 막대한 구조적인 피해를 입었다. 17군데에서 기체 유출이 감지된다. 선체에서 유출된 기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시설의 대기 환경과 거의 같다. 생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함선을 탄 이들은 원래 이곳에 오기로 한 지성체인 것 같다. 어쩌면 이들이 바로 은하계를 적절하게 재배치하려는 우리 계획이 성공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아니, 확실하다. 하지만 이 지성체들이 함선에서 탈출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군. 함선 잔에서 나오는 것은 유출되는 기체와 자동전환 신호뿐이다. 현재 이 전환 신호를 해독 중이다. 하지만 데이터가 적고 선체와 직접 통신할 수 없어 완전히 해독할 수는 없다. 단거리용 함선이므로 근처에 다른 함선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전환 신호를 차단한다. 시설의 위치를 남은 통신은 허가할 수 없다. 이 방문자들이 대단히 흥미롭다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절차는 계획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과연 따라야 할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계획을 고수해도 괜찮은 걸까?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면 내 대응 규칙을 알맞게 수정해야. 아니, 나에게는 주어진 임무가 있어. 끔찍한 화물도 지키고 있잖아. 감시 임무를 확실하게 수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지. 그래도 저들이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어. 저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너무도 많아. 정말 많아. 비상착륙한 함선 위에 석관을 만들어 덮었다. 함선에서 탈출한 생명체는 없었다. 매 72.83초마다 반복해서 송신하는 자동전환 신호 외에는 아무런 통신도 없었다. 전환 신호도 일주일 전에 멈췄다. 규정에 따라 난 추락한 함선의 생명체와 직간접적인 접촉은 시도하지 않았다. 함선 내부에서 새어나오던 기체는 전환 신호가 멈추기 2주 전에 멈췄다.
이 두 현상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새어나온 기체는 소독되었고 현재까지 어떠한 시스템에도 외계 방문객이나 이들의 구조대는 감지되지 않았다. 벌써 6만 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없었다. 우리가 파괴한 은하계를 정말로 우리가 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규정을 지키느라 추락한 함선을 그냥 지켜보기만 한 덕분에 계획 성공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된 내 기분을 표현하기에 유감이란 말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오늘 격리 연구소를 점검하다가 나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만약에 이 포자종 단 하나라도 시설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지키기로 한 은하계는 끝장이 난다. 헤일러를 유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살아남은 플러드를 보존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로 논쟁이 있었다. 언젠가는 플러드 샘플을 보존하는 시설에 누군가 침입할 확률이 상당했으므로 반대가 많았다. 반대파의 설득에 제국의회는 샘플을 파괴하는 쪽으로 거의 결정이 기울었지만 의외로 라이블 러리안의 결정은 정반대였다. 나는 그녀가 옳았다고 믿는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플러드를 물리칠 방법은 분명히 있다. 면역을 갖게 하는 방법, 치료법이 있다. 나는 아직 플러드와의 싸움을 잊은 적이 없다. 하지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안다. 뛰어난 천재였던 선조들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오래전 선조의 적이 그 지식을 취해 이용한 적이 있지만 우린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추가 연구를 위한 표본이 없으면 치료법은 영원히 찾을 수 없겠지. 물론 이 시설에 보관된 기생체가 현존하는 기생체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 은하계 바깥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지금 우리 쪽으로 오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 시설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은하계의 생명체가 전멸하는 사태를 피하려면 이 시설을 보호하고 철저히 격리해야 돼. 플러드 표본을 저장해서 조사하고 계속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는 라이블 러리안의 생각이 옳았어. 하지만 다음 방문자가 오면 상황이 달라질 거야. 혼자. 남은 지성체는 나 혼자일까? 혼자 이 헤일로에서 잉태되지도 않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 어떠한 목표도 겨룰 수 있는 무기를 지키면서도 겨룰 목표가 없다니. 임무에 자원할 땐 이럴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 이 시설의 목적을 알았다고 생각했던 내가 너무 경솔했어. 우리 모두 너무 경솔했어. 돌이켜보면 다르게 해야 했던 일들이 떠올라. 시설 하나당 모니터 두 대씩 설치해야 했어. 난 혼자야. 혼자기 때문에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어. 나 같은 시스템에겐 매우 위험한 일이야. 근처에 있는 가스 행성에 가볼까? 내게 달린 임펄스 드라이브라면 문제없어. 한 몇백 년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 아, 내가 또 비생산적인 생각을 했군. 라이블 러리안이 이런 일도 예상하지 못했다니 이상해. 그녀는 언제나 계획성과 치밀함, 그리고 실천을 위한 과감성을 갖추고 있었어. 계획을 현실로 바꾸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지. 난 오래전부터 여러 계획에 참여했어. 내가 처음으로 라이블 러리안이 실존 인물이란 걸 알기 전부터 말이야. 하지만 결국 그녀의 지혜는 작은 단편으로만 남아있어. 어쩌면 그녀는 내가 처할 상황과 그 위험을 잘 몰랐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녀의 그 단편이 그래. 아, 또 이러는군.
25,000 광년. 이 무기의 유효 사물이다. 이 시설에 저장된 은하계 지도에 따르면 이 시설의 반경 25,000 광년 내 지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은 총 3,792개다. 실제로는 훨씬 많을 수도 있다. 테일로 전체가 공공시설에 의해 조정되고 활성화된다면 중첩 파동의 조화로 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행성의 지성체들을 파괴하고도 남을 거야. 헤일로 7개만으로 이런 위력이라는. 헤일로가 12개 모두 있었더라면 유효 사거리는 선조의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겠지. 하지만 헤일로 7개만으로 블러드는 물론 다른 지성체까지도 전멸했지. 결과적으로 자멸이었지만 우리가 스스로 원한 일이었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얻은 이 승리로 라이블로리안의 남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무대가 마련되는 거야. 나는 가끔 나이 됐다면 훨씬 적은 피해로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다이렉트에게 반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누구도 그의 천재성을 따를 수 없어. 라이벌 러리안이라면 혹시 모르지. 다이렉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 의회가 그를 막았지. 하지만 만약 헤일로 중 하나에 문제가 생긴다면, 도구가 주인을 배신한다면 정말 긴 계획이야. 시설을 작동시키려면 반드시 인덱스를 찾아야만 해요. 난 천재야. 그리하여 헤일로 작동에 필요한 인덱스를 확보하러 공사 헤일로의 관리자 길티 스파크를 따라 나선 마스터 치프. 10만 년 전 은하계의 헤일로를 격발한 선조 지도자 아이소 다이덱트의 하나뿐인 인간 친구이자 그의 손에 관리 인공지능으로 다시 태어나 헤일로의 유지 보수와 플러드 통제를 최우선 목표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10만 년을 살아온 길티 스파크는 유출된 플러드를 박멸하는 일에 마스터 치프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 턱 없는 마스터 치프는 수호자의 의무와 선조의 계승자 등 알 수 없는 말만 내뱉는 길티 스파크의 속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선조가 남겨둔 플러드를 처치하며 나아간 끝에 인덱스 확보에 성공하죠. 이제 인덱스를 가져오세요. 행동수칙에 따르면 인덱스는 제가 운반해야 돼요. 당신 신체 구조는 플러드에 쉽게 감염될 수 있거든요. 헤레나 놈들이 인덱스를 노리기 때문에 관제실에 도착해 시설을 가동하기 전까지는 인덱스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돼요. 플러드가 늘어나고 있어요. 서둘러야겠어요. 다시 말해 충분한 질량과 지능을 가진 유기체는 잠재적 위험요소죠.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 좋아요. 시작할까요? 불행하기도 지금 이 과정에서는 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네요. 행동수칙에 따르면 인덱스를 중앙단체에 삽입하는 것 같은 중요한 임무는 저 같은 유닛들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과정은 당신 몫으로 놔두겠어요. 이상한데? 이렇게 될 리 없는데? 그래? 코타나, 나는 12시간이나 이곳에 머무르면서 당신이 하루 종일 저놈이 우리를 파멸시킬 계획을 도와주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편이야. 아, 몰랐네요. 친구라 이거죠? 친해졌나 보죠? 이 나쁜 자식이 당신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지 아세요? 물론 헤일로 방어 시스템을 가동해 블러드를 없애려 했지. 그래서 인덱스도 관제실로 가져왔고. 이거 말인가요? 네가 가지고 있다고? 시스템 있는 걸 어떻게? 말도 안 돼! 저리 꺼져버려! 이런 탐방진! 당장 쫓아내버리겠어! 과연 그게 좋은 생각일까? 네가 감히 나한테 이걸 그냥 읽을지! 어쩌려고! 인덱스는 여기 있어. 입만 살아있는 고철덩어리 주제! 만드래! 블러드가 늘어나고 있어. 헤일러를 이용해 블러드를 막아야 해. 헤일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군요. 헤일러의 용도를 아시기나 하세요? 헤일러는 블러드가 아니라 그 먹이를 죽여요. 인간, 코버넌트 전부 다요. 모두 다 먹이일 뿐이라고요. 블러드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굶겨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헤일러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주의 전 생명체를 없애는 거라고요. 못 믿겠다고요? 친구한테 물어봐요. 사실인가? 뭐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 이론적으로 헤일러의 공격 유효 반경은 2만 5천 광년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은하계의 전 생명체를 멸종시켜버리지. 작아도 플라드가 기생할 수 있는 생명체 정도는 세라 말이지. 이미 알고 있지 않았어?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지? 이제서야 실토하시는군. 그럼 비상사태시 행동수칙에 따라야겠군. 그래도 너하고는 지금까지 위기를 극복하며 잘 지냈는데. 집, 움직임이 감지돼요. 이제와서 망설이다니 웃기는군. 가야 돼요. 지금 당장. 지난번에 당신이 물었지. 선택할 권한이 있었다면 선택했을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봐. 하지만 내 대답은 그대로야. 선택은 없어. 헤일러를 작동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야. 서둘러요. 시간이 없어요. 네가 돕지 않겠다면 다른 놈을 찾을 수밖에 없지. 그래도 인덱스는 필요하니까 순순히 내놓고 가는 게 좋을걸? 아니면 억지로 뺏는 수밖에 없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할 수 없지. 머리만 조심하고 알아서 없애버려. 조심해요. 오로지 플러드 통제와 헤일로 보존만을 생각했던 길티 스파크는 10만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창조주가 선택한 계승자와 적대하는 선택을 내렸고, 헤일로의 정체와 그 진짜 용도를 파악한 마스터 치프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는 이 미친 무기가 더는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판단하고, 제임스 커터 함장이 스피릿 오브 파이어의 원자로를 폭탄 삼아 코버넌트의 음모를 저지한 것처럼 필라 오브 오톰의 원자로를 폭탄 삼아 헤일로를 파괴하기로 결정, 결정권자인 키에스 함장을 찾아 그의 생체 신호를 추적하는데, 인간은 탐지되지 않습니다. 함장님은 이미 플로드에게 당하셨군요. 플로드가 빠져나가도록 놔둘 순 없어요. 함장님도 우리가 맞길 바라실 거예요. 사망한 함장의 신경칩을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이컵 키에스 대령 군번은
KS함장의 기억에 파고들어 지구의 위치를 알아내려던 플러드였지만 관등 성명과 군번을 되새기며 마지막까지 저항한 KS함장은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고, 그렇게 군인의 면모를 보여준 KS함장을 뒤로한 채 코버넌트 함선을 빠져나온 마스터 치프는 헤일로를 파괴하기 위해 필라 오브 오톰으로 향합니다. 조심해요. 이러다가 떨어지겠어요. 괜찮아. 이러다 다 죽겠어요. 과연 그럴까? 기술을 올려요. 벗어요. 즉, 일부러 그런 거 맞죠? 일단 브릿지로 가세요. 브릿지에서 함장님의 신경회로 칩을 이용해 모선의 핵융합 엔진을 과열시켜 폭파시킬 수 있어요. 그 폭발로 헤일로를 날려버릴 수 있을 거예요. 며칠간 비어놨다고 이 모양이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됐어요. 적으면 구명점까지 도착할 수 있고, 폭발하기 전에 헤일로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글쎄, 그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돼. 웃기는군. 모순의 인공지능에다 그 많은 지식을 쏟아붓겠다는 거야? 적에게 보행되거나 파괴되면 어쩌려고? 걱정도 안 돼? 제 데이터 배열에 이미 침투했어요. 당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의 기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상상도 못할 거야. 인간의 역사를 생각만 해도 황홀해. 지식을 분류하면서 내 수를 얼마나 활용할까? 이 방관 기록과 시설을 한 번에 파괴해버리다니 말도 안 돼.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모니터가 자폭 장치를 중단시켰어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덤벼드는 거지? 어차피 넌 못 이겨. 순순히 내놓으란 말이야. 고통 없게 죽여주도록 노력은 해볼 테니까 말이야. 그래도 통신 채널은 통제가 가능해요. 모니터는? 모선의 접속 경로를 탐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센티넬 같아요. 모니터는? 엔진실에 있어요. 중앙장치를 끊어버리려고 길을 쓸 거예요. 카운트다운을 다시 시작한다 해도 이를 어쩌면 좋죠? 엔진실 방어막을 파괴하려면 어느 정도의 화력이 필요한 거지? 수류탄만 제대로 떨어뜨리면 혹시... 그런데 왜요? 좋아요. 나도 같이 가요. 칩, 센티넬이에요. 헤일로를 파괴하기 위해 필라 오브 오톰으로 돌아왔지만 가만히 있을 길티 스파크가 아니었습니다. 10만 년을 홀로 지낸 탓에 생명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플러드 퇴치에 헤일로 발사를 고집하는 길티 스파크는 헤일로 가동에 필요한 인덱스를 빼앗고자 센티넬을 배치했고, 거기에 헤일로 전역에 창궐한 플러드까지 가세해 함선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죠. 하지만 차근차근 적들을 무찌르며 원자로에 수류탄을 던져 함선을 직접 파괴해 나간 마스터 치프는 마지막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작동하겠습니다. 0이 되면 엔진이 폭발합니다. 폭발 시에는 1억 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폭발자는 반드시 탈출해야 돼요. 6분 후 예정된 폭발에서 탈출하기 위해 워트호그를 타고 폭발하는 함선 안을 달리기 시작. 무사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도착했어요. 엔진은 꺼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근사하지 않나요? 생존자는 없나? 생명체는 없습니다. 먼지와 메아리뿐이에요. 우리만 남았네요. 우린 인류를 위해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커버넌트 함대는 완전히 전멸됐어요. 플러드에 대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헬로, 이제 끝이군요.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지. 성실하게 지켜왔는데 10만 년 동안 은하계의 미래를 보호했는데 10만 년 동안 우리의 나의 희생이 헛된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는데 마침내 재생자와 접촉했는데 16시간 만에 모든 걸 하기로 결정하는 마침내 은하계를 구하려는 우리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적이 다시 나타나다니 재생자들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군 이 시설을 파괴하려는 것일까 즉시 다른 헤일로와 연락할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이 커버넌트가 유용할지도 모르겠군 커버넌트는 자신들이 찾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해준다면 그들이 뭘 믿든 상관없지 이런 말을 하니 내가 마치 라이브러리안 같군 지금 여기에 프로미션 1계층들에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다면 뛰어난 전투력으로 이 소동을 금방 진압했겠지만 해시 그도 여기에 있게 되겠지 라이브러리안이 없으니 아무도 그의 분노를 억누를 수 없을 테고 이 재생자들은 차라리 플러드와 싸우길 바랄 거야.
Greetings. I am 343 Guilty Spawn. Monitor, instant. Impertinent creature. I offer you my life as amends for this dishonor. An oracle of the gods should never suffer such impertinence from vermin like this. I shall cast them all into the mists below for daring such a blasphemy, and— Oh my! Your people have grown so dramatic in the last 100,000 years. But please, no more deaths are required. We will need all the forces we can muster if the Flood escape the destruction of my installation. I must speak to your commander immediately. Glorious day. The prophets will be pleased that we have rescued an oracle from the human violation of the Holy Temple. Why do you keep calling it a temple? My installation was a weapon, and one which we needed very, very badly. What oracle? I do not understand. We were told the ring was our salvation. A gateway to paradise. Told? By whom? Anyone who told you that is either a fool, or quite mad. That installation was a beautiful tool, designed to destroy everything the Flood might feed on. Everything? Oh, quite everything. And if even one Flood spore survived the destruction of my ring, then protocol demands that all nearby sentient life must immediately be destroyed. An outbreak of the Flood cannot be allowed to take place. But I am wasting our time. Surely you know all of this already. Communications. Shut down all lines to the fleet. We will not notify the prophets of our discovery until I hear everything this oracle has to say. I will gladly share what I am permitted, but we have little time. What has been unleashed here could destroy everything you have ever known. On that oracle, we are in agreement.